약 150m 앞 좌측판 밝히고 U턴입니다.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네. 이렇게 사선으로 속도 줄이고 U턴입니다. 자, 우선은, 자, 원래 멈추면 안 되는데, 멈출게, 잠깐. 예, 앞에 좀, 예, 좀 더 앞으로 가세요. 예, 스탑. 자, 원래 여기 좌회전 보이죠? 이 네. 좌회전 때 유턴을 해야 돼요. 네. 예? 저기 유턴 표지판 보이죠? 네. 그 표지판 밑에 보면 흰색으로 뭐라고 써있죠? 좌회전 슈터에 써있죠? 네. 그래서 화살표 들어왔을 때 유턴해야 돼. 다른 신호에 유턴하면 실격이에요. 여기 점선 있죠? 네. 점선, 왼쪽 사이드 위로 보세요. 점선 있죠? 네. 점선에서만 도우셔야 돼. 알겠죠? 네. 유턴은 그리고 10km. 10km 있죠? 10km. 네. 우리 그냥 브레이크만 떼면 가는 속도가 10km예요. 그 속도로 유턴하면 되고, 핸들은 빨리 다 돌리시는 거예요. 푸는 것만 잡으세요. 여기 저기 연석 있죠? 연석. 돌. 돌멩이. 여기 차가 이렇게 돌죠? 이렇게 돌아요. 이 연석이랑 딱 요 정도 올 때. 자, 이렇게 돌아요. 요 정도 올 때. 이때부터 천천히 푸시면 돼. 그러니까 보세요. 빨리 푸는 게 아니고 10km니까 초가 느리니까 풀기 시작. 오케이. 예, 그래서 3차로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달려올 때는 우리가 달려올 때 여기서 돌 때는 속도를 10km를 만들어 줘야 돼. 브레이크로 10km까지 해서 브레이크 떼고 다 돌리면 되는 거예요. 멈출 필요 없을 때는. 자, 기어 놓고 브레이크만 떼세요. 다 돌려 핸들 다 돌려요. 다. 엑셀은 안 밟아도 돼요. 자, 이제 풀기 시작. 풀어야 돼. 그렇죠? 이렇게. 알겠죠? 예. 자, 우측 한 발 키고, 우측. 멈출 거예요. 자, 스탑. 정지.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게 이제 B코스예요. 네. B코스 해볼게요. 똑바로 잘 가서 금방 늘겠네. 기능도 한 번에 붙었죠? 네. 운전 감이 좀 좋으네. 차에 타면 안전벨트 의자 맞추고 네. 사이드 미러 잘 보이는지 확인요. 감독관이 자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르면 지금 시험을 시작합니다. 좌측 깜빡. 출발하십시오. 빨간불 없애주고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찾고 있고 왼쪽 보세요. 차 오죠? 네. 그럼 나가지 마시고요. 자, 트럭까지 보내고 갈게요. 뭐 급할 거 없으니까. 괜히 나가다 위험. 신호 바뀌었다. 이제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고 핸들 잡고 엑셀 살짝 밟고 이제 깜빡이 끄고 쭉 속도 내요. 엑셀 쭉 내는 거예요. 속도 쭉 내세요. 자, B코스는 차로 변경이 한 번 있어요. 지금 좌측 깜빡이 키세요. 자, 왼쪽 보세요. 없죠? 이렇게. 네, B코스는 차로 변경 여기서 한 번. 네, 앞에 보시고, 아직 끄지 마시고. 다 들어와서 끄고. 신호등 보시고. 이제 차로 변경 없습니다. B코스는. 뭐 옮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자자 우우예요. 자자자 우우. 좌회전 세 번, 우회전 두 번. 천천히 자 앞에 약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아니야 내리면 안 돼. 더 가야죠. 정지는 살짝 안 보이면 정지. 살짝 안 보이면 요 정도에서 정지 됐어요. 알겠죠? 중립. 2에서 2로 옮길 거니 차로 변경하지 마세요. 자자자 우 1차로로 달리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 학원 코스는 여기서만 잠깐 1차로 탄 거고 네, 그리고 엑셀 1차로 갈 일이 없으니까 옮길 필요 없습니다. 트럭 보지 말고 편안하게 속도 올리면 돼요. 속도 쭉 올리세요. 네, 요 정도 속도 좋아요. 네, 계속 유지.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신호도 한번 체크. 네. 자, 신호 바뀌었네, 그죠? 네.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브레이크 발언지고 예. 좌회전 됐죠 그죠? 예. 속도 줄이고 약간만 오른쪽 좌회전입니다. 그렇지. 천천히 자 앞에 정지. 여기 왜 확 튀어나와있죠? 예, 이 정도 정지. 원래 이게 없으면 좀 더 붙어서 쓰면 되는데
이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쓰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좌회전인데, 아까 우리는 1차로에서 좌회전 했잖아요. 1에서 1로. 그래서 황색선이 안 보이면 천천히 꺾었잖아요. 이번엔 2에서 2예요. 그죠? 보세요. 2에서 2니까, 자, 2차로가, 1차로, 2차로가 약간 뒤에 있죠? 뒤에 있어요. 그죠?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황색선에서 꺾으면 1로 못 가요. 그러니까, 좀 더 가서 꺾어야 되니까, 저기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 완전히 다 지나가고, 횡단보도를 다 지나가고, 왼쪽 보면서 천천히. 알겠죠? 그래서 1에서 1을 꺾을 때는 횡단보도를 안 지나고 꺾었고, 2에서 2로 갈 때는 약간 뒤에 있으니까 더 가서 꺾는 거예요. 왼쪽 보면서 옆에 차 쳐다볼 필요 없어요. 알겠죠? 다 피해가니까. 2차로면 정확히 어딘지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직선도로니까 약간 거리가 좀 있잖아요. 엑셀 좀 밟다가 내가 꺾을 때는 엑셀을 탁 떼시면 돼. 그럼 속도가 줄어요. 알겠어요? 이제 기어 넣고, 이제 엑셀 밟아주고, 쭉 밟아줘요. 더 밟아봐요. 더 밟아봐요. 빼면 되니까 좀 이따 더 밟아봐요. 더 밟아봐. 이제 왼쪽 보면서 조금씩 돌려요. 그렇죠. 2차로 보이죠? 더 돌려. 2차로 보이죠? 그렇죠. 더 돌려. 네. 풀고, 네. 이렇게. 엑셀 밟고. 알겠죠? 예. 제한 속도 60km 구간. 아까 좌회전 요 정도 속도로 좌회전하면 좋겠죠. 직진입니다. 자, 속도 쭉 올리고. 네, 시험 보다 보면 이런 멘트가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아, 50km 이상이 나오래요. 50km 이상. 계기판 너무 오래 보지 말고. 예. 네, 요 정도만 나오면 돼. 더 밟으면 안 돼. 요 정도만. 예, 여기 지금 60km예요. 더 밟으면 실격되니까. 알겠죠? 요 정도만 나오면 됩니다. 속도 유지 과제를 네, 종료합니다. 5점짜리. 알겠죠? 각 코스에 한 번씩 나와요. 엑셀은 계속 밟으세요. 브레이크 안 밟는 거야. 브레이크는 차를 멈출 때 밟는 거예요. 브레이크는 차를 빨리 속도를 줄이거나 차를 멈출 때 밟는 거고, 지금 엑셀로만 조절하시면 돼. 자전거하고 똑같아요. 자, 엑셀 한번 밟아보세요. 쭉 한번 밟아보세요. 자전거 페달 돌리듯이 한번 밟아보세요. 자, 엑셀 힘을 빼보세요. 줄죠? 그러니까 브레이크 안 써도 되는 거야. 알겠죠? 브레이크는 빨리 뭐가, 뭐, 동물이 튀어나오거나 사람이 튀어나오거나 갑자기 차가 나한테 오거나 이럴 때 급하게 줄일 때. 그래서 브레이크는 차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 엑셀로만 하시면 돼요. 좀 더 엑셀 밟고, 너무 40 이하로 내려간다. 계기판 너무 오래 보지 마요. 커브길에서는 계기판 보면 안 돼요. 엑셀 힘 빼고. 자, 전방에 빨간불이죠, 그죠? 그리고 내리막이죠? 이럴 땐 브레이크로 가는 거야.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네, 30km 어린이 보고요. 속도 더 줄입니다. 더 줄입니다. 다들 이제 브레이크 밟고 내려가죠, 그죠? 다들 브레이크 밟고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리막이고 빨간불이니까.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조금 더 앞으로. 조금 더 앞으로. 뒷바퀴 살짝. 네, 살짝. 오케이, 스탑, 중립. 그래서 속도를 조절하는 거는 요 엑셀이고요. 얘는 빨리 멈추게 하거나 빨리 속도를 줄일 때, 그때만 쓰는 거예요. 그 외에는 갈 필요 없어요. 이거 많이 쓰면은 이 브레이크 패드가 빨리 달아가지고 소모프 교환 주기가 짧아져가지고 돈이 들어요, 돈. 요거 많이 쓰면 돈이 많이 드는 거야. 많이 안 쓰는 게 좋겠죠? 꼭 필요할 때 아니고는. 지금부터는 30km 넘으면 안 되니까. 자, 보세요. 여기 보이죠? 여기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 돼, 바늘이. 그래서 앞에 2초 보다가 보고, 앞에 보다가 보고, 앞에 보다가 보면서 밟았다 뗐다 해줘야 되겠죠? 밟았다 뗐다. 계속 밟고 가면 30 넘으면 실격되니까. 엑셀 살짝 밟고, 좀 더 밟아도 돼요. 좀 더 밟아도 돼요. 아직 10km 밖에 안 돼. 이제 엑셀 떼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좋아요. 아직 엑셀 밟지 마세요. 내리막이니까. 자, 다시 엑셀 살짝 밟고, 떼고, 그렇지. 네. 이제 빨간불이죠, 앞에 차, 그죠? 네. 본인도 브레이크로 가고. 약간만 좀, 네. 다시 앞에 불 꺼졌죠? 네. 그럼 본인도 엑셀로 살짝 밟지 말고. 다시 브레이크, 그렇지. 약간 왼쪽. 오케이. 좋아요. 엑셀 가지 말고, 브레이크만 살짝 떼고, 엑셀 살짝 밟고.
아직 어리버구역이에요. 제한속도 60km 나와야 돼요. A코스는 이제 반대로 오는 거니까 브레이크 발. 여기서도 어린이 보고요. 예.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예, 좀 더 앞으로 브레이크 떼세요. 브레이크 떼요. 브레이크 떼요. 좀 더 가게. 예,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스타. 중립. 예, 잘했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잠깐만. 왜? 브레이크 밤도 자꾸 발이 들리네. 너무 발을 위로 올리면 그래요. 여기 살짝 끝에만 밟으면 돼요. 이걸로만 밟으면 돼요. 이게 너무 발바닥 위로 올라가지 말고 이게 브레이크를 봤을 때 요 부분으로 밟는 거예요. 요 부분. 요 부분이 밟는 거예요. 너무 올라갈 필요 없어요. 너무 올라가면 뒤꿈치 들리니까. 너무 세게 안 밟아도 돼. 지금 평지라 중립이라 내가 너무 세게 안 밟아도 돼. 살 봐봐요. 그냥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예. 오르막이나 내리막에만 좀 힘을 이렇게 좀 힘을 주고 나머지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살짝 밟으면 돼요. 예. 이제 좌회전 두 번 남았고 우회전 두 번. 좌회전 한 번 했으니까 두 번째 좌회전도 2에서 이번에는 2에서 3으로 3으로 갈 거예요. 3으로 2가 아니라 3으로. 왜 3으로 가도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좀 이따가 엑셀 고. 예. 살짝 살짝씩. 예. 그렇죠. 그래. 필요하면 브레이크로 가는 거예요. 예. 앞이 잘 안 보이죠, 그죠? 뭐가 신호등도 안 보이고, 그죠? 예. 예. 10초 안 걸리면 안 넣어도 돼요. 움직이네, 안 넣어도 돼요. 예. 10초 넘을 것 같으면 중립 넣고요. 예. 한 8초 됐을 때 중립 넣어도 돼요. 예. 엑셀 살짝. 약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원래는 이거 멈춰야 되는 거예요. 가면 안 돼요. 알았죠? 다음에는 이거 멈추세요. 뒤에 트럭이 있어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멈춰야 됩니다. 시험 볼 때는. 지금 뒤에 트럭이 따라와서 일부러 놔둔 거예요.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중립. 원래는 아까 그 황색불이 들어왔죠? 아직까지는 그 정지선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차가 속도가 안 빨랐어요. 안 빨랐으면 솔직히 멈출 수 있어요. 그죠? 이제 60km 구간이에요. 끝났어요. 60. 이제 속도 올려도 돼요. 야, 떼면 안 돼. 뒤로 밀리죠? 약간 오르막이에요. 떼면 밀려요. 이럴 때 앞에 안 볼 땐 저 앞에 트럭 보이죠? 네. 왼쪽에 트럭. 저 차 가는 거 보면 초록불이 들어온 거야. 왜냐면 이 앞에는 안 보이니까 저 트럭을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하죠? 이제 기어 넣고 출발. 엑셀 밟고. 속도 올려도 돼요. 쭉 올리세요.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쭉 더, 더 올려. 더 쭉쭉. 응? 쭉쭉. 편안하게 40km까지 편안하게 올려. 쭉 더 올려. 더 올려. 더 올려. 예, 좋아요. 예, 좋아라고 있어요. 150 나오면 깜빡이만 켜세요.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천천히. 약 150m 깜빡이 켜고 좌회전입니다. 화살표 잘 보세요. 직좌죠. 직좌. 예, 직진도 되고 좌회전도 되죠. 직진도 되고 좌회전도 되기 때문에 돌면서 3차로 가도 되는 거예요. 예, 중립. 예. 만약 여기가 직좌가 아니고 좌회전만 그려져 있으면 돌면서 3차로 가면 안 돼요. 왜? 여기서 좌회전 할 수 있거든. 근데 직좌이기 때문에 직진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못 돌잖아. 못 돌기 때문에 돌면서 3차로 가도 돼요. 위반이 아닌 거예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아닌 거예요. 알았죠? 아, 그래서 여기서는 돌면서 3차로 가도 되는구나. 또 3차로 가는 이유는 우리 또 고가 밑으로 가야 되거든요. 고가차로 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고가차로는 1, 2차로가 고가차로예요. 우리 고가 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3차로 가야 돼. 그래서 돌면서 바로 3차로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기어 넣고 엑셀 살짝 밟아도 돼요. 오르막이라. 예, 그렇죠. 쭉 속도 올려요. 돌 때 줄이면 되니까 더 올려요. 쭉 차를 잘 가죠, 그죠? 본인도 저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핸들 전입니다. 꺾을 때 엑셀을 떼는 거예요. 아니, 핸들 꺾을 때. 쭉 더 올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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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저 그대로 유도선 더, 더 올려. 네, 더 올려. 예, 이제 왼쪽 조금 돌려요. 그렇지, 이제 엑셀 힘 빼도 돼. 그렇죠, 이렇게. 자, 3차로 살짝 풀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알겠죠? 제한 속도 80km 신호등. 구간입니다. 예, 좌측 정지. 5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네, 옆에 정지. 미리 이렇게 차가 내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완전히 멈추고 하세요. 안전을 위해서. 알았죠? 빨리 안 해도 되니까. 자, 고가차도 우측 옆길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1, 2는 무조건 고가차도 또는 지하차도예요. 이건 무조건 3차로로 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돌면서 3차로 바로 들어온 거야. 2차로로 만약에 가고 있었다. 우리가 좌회전하면서 2차로로 들어왔으면 가다가 옮겨야 돼요. 옮기는 게 어렵잖아. 웬만하면 옮기는 게 없는 게 좋잖아. 돌면서 바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B랑 D랑 길이 같아요. 지금부터는. D가 저쪽 뒤에서 오거든요. 뒤에서 오는데 지금부터는 B랑 D이 D랑 길이 똑같다라는 거. 잘하는데 뭐 오늘 잘하네. 살짝 길치라. 예, 그러니까 그런 것만 기억하면 돼. 어차피 소리가 나오니까. 내가 여기 2차로 가고 있는데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아, 강사님이 고가차도는 1, 2라 그랬는데 그냥 3차로 옮겨야 돼. 그렇죠. 그렇게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고가차도는 무조건 1, 2. 그다음에 3은 옆이고 만약에 차로가 네 개면은 1, 2는 고가차로, 2는 2, 3, 4는 옆에 또는 1, 옆이라고. 그렇죠, 하면서. 차로 올라가라면 1이나 2. 우리는 2로 갈 거예요, 출발. 이해됐죠? 속도 쭉 올리세요. 깜빡이 킬 필요 없어요. 고가차도 옆길은. 우리가 여기 있으면 옮기는 건 맞는데, 우리는 3차로 미리 바꿨기 때문에. 쭉 직진 가면 돼, 편안하게. 다른 차들 알아서 우리를 피해 갈 거예요.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약 15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그대로 우리 직진. 버스 따라가지 마세요. 직진 우리는.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길이 두 개로 나눠지고 이어서 브레이크 바람지고 약 3분 빨간불이잖아, 그지? 좌회전입니다. 150 나오면 깜빡이만 켜면 돼요.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그렇지. 트럭 뒤에 쓰면 돼요. 좌회전입니다. 자, 여기서는 돌면서 마지막 좌회전. 여기 4로 갈 거예요. 4. 예, 1로 가는 게 아니라 4. 왜? 가다가 우회전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핸들 90도만 꺾으면 돼요. 천천히. 자, 이제 엑셀을 살짝 밟아주고, 예, 좀 더 밟아주고요. 쭉 밟으세요. 이제 차 없으니까 쭉 더 밟아요. 더 이제 조금씩 돌려요. 엑셀 좀 더 밟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 밟아요. 예, 이런 식으로. 예, 더 안 돌려도 돼. 이렇게 4차로 들어가자. 그죠? 보세요. 그죠? 예, 이제 살짝 풀고. 엑셀 밟고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자, 버스 간 대로 방금 옆에 지금 차를 가고 있죠. 절로 우회전 할 거예요. 약 3분미터 앞 우회전입니다. 주유소 지나서 저 버스 가죠. 너 초록색 버스 별로 우회전.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트럭 따라가면 돼요. 우회전입니다. 천천히. 속도 더 줄여요. 더 줄여, 더. 예, 더 줄여요. 더 줄여. 괜찮아. 예. 오른쪽. 그렇죠. 너무 핸들 많이 돌린다. 예, 그렇게 많이 안 돌려도 돼요. 엑셀 살짝 밟고. 예, 여기 비어있죠? 횡단보도 지나가는 걸로. 없죠? 초록불이죠, 그죠? 제한속도 예, 엑셀 밟고. 60km 구간입니다. 이제 좌측 깜빡해.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자, 이제 왼쪽 보세요. 엑셀 밟으면서. 예, 쭉 밟아. 들어가도 돼. 우리 뒤에 차야. 들어가도 돼. 예, 엑셀을 밟아. 엑셀 부흥 밟아봐. 부흥. 그렇지. 핸들로 못 들어가. 엑셀을 밟아야 들어가. 뒤에 차 겁먹지 말고. 예, 직진. 우리가 직진 우선. 깜빡이 끄시고. 예. 그러니까 엑셀을 밟아야 들어가지. 핸들로 뭐 안 들어가죠. 알았죠? 예. 아, 엑셀을 밟아야 들어가. 우리 장례 기능에서 가속 구간 연습했죠? 20 이상 팍 올리는 거. 그 연습한 게 이것 때문에 연습한 거야. 속도를 갑자기 올리는 거 있죠? 그 연습한 게 이것 때문에 한 거야. 이걸 써먹어야지 배운 거, 그죠? 자, 신호등 보고.
약간만 오른쪽. 앞에 정지. 정리. 자, 봐봐요. 요렇게 이제 여기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우리 우회전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좌측 깜빡이 켜고 횡단보도 있었죠? 지났죠? 갔죠? 뒤에 차들이 따라오죠? 얘가 우선이에요, 우리가 우선이에요? 우리가 우선이죠? 우리 앞에 가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옆에 뒤에 겁먹지 말라. 옆에서 오는 건 당연히 얘가 우선인데, 우린 끼어드는 거니까 얘가 우선인데, 얘는 뒤에 따라오던 거죠. 내가 깜빡이 켰잖아. 야, 나 들어갈 거야. 네가 조심해. 얘는 1차로 가야지. 일로 들어오면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살짝만 이렇게 꺾고, 엑셀만 붕 밟아주면 툭 들어가는 거야. 근데 핸들로 들어가려면 안 돼. 왜냐면 차가 느리니까 이거 아무리 꺾어도 안 가. 알겠어요? 엑셀을 밟아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로 변경을 잘하는 방법은 속도를 너무 줄이면 안 돼. 속도를 조금 내야 쉽지. 얘가 나보다 빠르니까 들어가기 힘든 거야. 내가 얘보다 빠르면 쉽게 들어가는 거거든. 자, 출발. 이제 우회전 한 번 남았어요. 쭉 속도 올리시고, 옆에 너무 꺾지 말고, 왼쪽으로. 너무 꺾지 말고, 트럭 있으니까. 쭉 속도 올려. 쭉. 자신감 있게. 잘하니까. 잘하는 만큼. 좋아요. 멀리 보고 상황들을 보는 거예요. 앞에도 보고 신호등도 보고. 눈이 왔다 갔다. 신호등 한번 더 체크. 가도 됩니다. 브레이크 한번 밟아야 돼요.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이 속도 좋네요. 딱 50km. 좋아요. 점선이 지나가는 느낌만 보세요. 아, 이렇게. 하나.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어휴, 자전거 아저씨. 무단횡단. 왜 이래, 아저씨. 아유.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약 150m 앞. 우측 깜빡이. 우회전입니다. 브레이크 바람. 신호도 잘 봐야 돼. 네, 파란불. 우회전입니다. 자, 앞에 신호 좀 더 갈게. 네. 정지. 네. 자, 지금 보면 신호등 빨간불이죠? 이렇게 우회전할 때, 초록불일 때 우회전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빨간불에 우회전할 때 여기서 차가 오잖아요. 여기 또 여기 합류거든. 합류니까 가다가 이렇게 고개를 돌려가야 돼, 저쪽을. 이런 식으로. 알겠죠? 초록불일 때는 살짝만 봐도 되는데, 빨간불일 때는 차가 오니까 그렇게 보시고, 오면 저 앞에 정지선이 있어요. 거기 정지를 해야 돼. 알겠죠? 지금 아마 초록불에 갈 거예요. 잡고 계시고. 설명 한 번 더 해줄게요, 제가. 여기가 좀 마지막에 좀 우회전 좀 어려우니까. 엑셀 밟고. 속도 좋네요. 요 속도로 우회전하면 좋아요. 좀 더 밟아요. 사람이 먼저니까 천천히 가세요. 오케이. 자, 오른쪽. 그렇죠. 엑셀 밟고. 저 앞에 보면 엑셀 밟아요. 저 앞에 보면 정지선 보이죠, 그죠? 저렇게, 그죠? 저기서 보여요, 그죠? 여기서 왼쪽 보고, 차 안 오죠? 이렇게, 고개 돌려봐. 그렇지, 앞에 보고, 가는 거야. 멈추는 게 아니라, 앞에 보고. 그래서 만약에 차가 오면 멈추라는 얘기, 여기. 한 번만 보면 돼. 계속 볼 필요 없어. 지금 초록불이라 오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 오토바이들이 오니까, 신호등 보고. 이제 다 왔어요. 약 300m 앞. 시험을 엑셀 밟고, 엑셀 밟고, 초록불 바뀌었죠? 이렇게 도로가 넓어요. 이렇게 가면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네, 좋아요. 속도 좋아요. 네. 자, 이제 우측간 밝히세요. 약 50m 앞. 엑셀힘 빼고 시험을 중요합니다.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 이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오른쪽 한번 보시고. 오토바이 없죠? 앞에 보세요. 잠깐만 보는 거예요. 오토바이 여기로 지나갈 수 있거든. 속도 줄이면서 중요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네, 앞에서 멈추는 거예요. 네, 스탑. 깜빡이 끄는 거 아니에요. 스탑. 파킹.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시동 끄고.
예, 깜빡이는 끄는 거 아닙니다. 예, 다 시동 거세요. 시험을 종료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합격입니다. 이게 이걸 잘 안 보는데, 자,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 버스 정류장에 일로 들어왔죠. 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오는데 여기는 내 도로고 여기는 남의 도로죠. 남의 도로에, 그죠? 남의 도로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가 버리면 옆으로 오토바이가 저런 오토바이가 옆으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토바이는 사망이에요. 속도 빠르기 때문에. 나는 천천히 꺾었지만 오토바이는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과금 오토바이 사망이기 때문에 꼭 꺾을 때 보고 없네? 꼭 보라는 거. 예, 요거 값점 10점 돼요. 알았죠? 예? 값점 10점 되니까 내가 핸들을 꺾으면, 꺾어야 되는 곳이면 무조건 오른쪽을 한번 보라는 얘기. 오토바이가 그 뒤 옆으로 또는 전동 킥보드가 그 옆으로 지나가니까. 아셨죠? 예? 중요한 겁니다. 예? 이건 면을 따고 안 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운전하다가 사람 치는 순간 머리 아파요. 그죠? 막 돈 물어줘야 되고 막 머리 아프니까 꼭 내가 방어를 해야 됩니다. 예?